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제 5월에 하나하나 IPO들이 대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접근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서 또 시장을 어떻게 읽어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IPO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텐데 사실 최근에는 굉장히 좀 축소되고 좀 냉랭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네, 뭐 말씀하셨던 대로 실질적으로 IPO라면 어찌 보면 발행시장, 유통시장과 발행시장 이 두 가지가 있죠. 1차 시장과 2차 시장. 그래서 1차 시장은 발행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2차 시장은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는 그런 유통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행시장을 보면 유통시장이 어떻게 앞으로 흘러가게 될지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IPO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우리 시장에 던져주는, 유통시장에 던져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파악해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사실상 IPO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장 여러분과 조금은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올해 들어서 그 공모금액 자체가 1년 전 대비해서 한 2조 원이 넘는 금액이 급감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죠. 일단 1월 달 LG에너지솔루션 이후에 사실상 이렇다 할 IPO가 없었다라는 점. 물론 이제 그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상 최고의 증거금 무려 114조 원. 뭐 경 정도까지도 이야기가 되는 그런 상황들. 하지만 1월 제외한 2월, 4월 누적 금액, 누적 공모 금액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2.25조 원, 2조 2,500억 원이나 축소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여기서 글로벌 IPO 시장도 우리나라 시장과 조금 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뚜렷한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1분기 글로벌 IPO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40% 가까이 급감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고 조달 금액 자체는 50%나 급감하는 거의 반토막이 난 수준의 발행시장에서 그 실질적으로 발행시장이 축소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점. 이런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배경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가장 큰 것. 통화 긴축으로 돌아갔다라는 통화 정책의 180도 전환 그리고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 중국의 봉쇄 장기화 뭐 다양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 작용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 뭐니 해도 통화 정책이 긴축으로 선회하게 되면서 유동성이 축소하게 되는 그런 모습 유동성이 축소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유통시장도 힘드는 그런 상황이 야기가 되긴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발행시장인 IPO 바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식시장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고 하향 박스권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점차 조금씩 이탈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IPO에서 상장 첫날 따상의 기대감 상당 부분 많았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거의 제한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IPO에 대한 흥행이 둔화가 되게 되고 또한 경험적으로 작년에 상장이 되었던 IPO 기업들 IPO 이후에 주가가 대다수 거의 뭐 한 70, 80% 이상 하락을 하게 되는 몇몇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타작 내지 뭐 50% 정도 급락하게 되는 주가 하락이 나타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거품 논란이 상당 부분 야기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짚어봐야 될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은 그랬고 그러면 이거에 따른 영향이 무엇일까? 큰 그림 속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IPO가 둔화가 된다면 증권사의 IPO, 증권사의 IB, IB 수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증권사는 크게 IB 수익과 브로커리지 수익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브로커리지 수익은 뭐 유통시장에서 이제 그 매매 관련된 부분이고 IB 수익은 이런 IPO와 같은 발행시장에서 벌어들이게 되는 수익인데 이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악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진다.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시장 기대치가 줄어들다 보니까 시장 평균 밸류에이션 자체가 PR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고 있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점차 하향 방향으로 지속이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 안고 있다라는 것까지 아울러서 IPO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일까? 이 부분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은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한데 유통 시장의 분위기도 그대로 감지가 되는 것 같은 게 이제는 좀 성장성에 점수를 주기보다는 여러 가지 좀 기준이 생긴 그렇죠. 것 같아요. 그 분위기의 변화도 좀 읽어주시죠. 예, 뭐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기술 특례 기업들 IPO 사실상 이에 대한 부작용이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우리 시장 쪽을 좀 얘기를 해보면 이게 2004년이었죠. 2004년 기술 특례 상장법이 도입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성장성만 담보가 된다라면 안정성이나 수익성은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다 하더라도 성장성만을 기준으로 해서 상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무려 2004년 이후에 151개사가 이런 기술특례 상장으로 실질적으로 상장이 됐었습니다. 네, 여기서 부작용들이 나타나죠. 최근 1년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그 신라젠이라든지 오스템 임플란트랄지 이 주식에 대한 투자자 여러분들은 조금 좀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들일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기술특례 상장에 대한 부작용이었다라고 평가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따라서 이번 8월부터는 지금 현재 준비가 되고 있죠. 기술특례 상장 제도를 사실상 개선, 보완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부족한 기업이라도 기술력으로 보완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 따라서 안정성, 전문평가기관의 최소한 한 군데, 두 군데 이상에서 BBB 등급을 받고 최소한 한 군데 이상에서는 AAA 판정이 필수가 되는 이 부분, 업종별 특화에 대한 평가 부재 한계로 인해서 이 부분을 개선해서 조금 더 투자자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겠다, 투자를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IPO가 조금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스크리닝을 하는 허들 포인트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통과해야만 하는 기업들. 이게 이제 강화된다는 이야기겠죠. 강화된다라면 그 상장 건수 축소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이에 대해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바이오 쪽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IPO를 좀 포기를 했던 기업들도 최근에 많았잖아요. 네네. 네. IPO 상장 그리고 IPO 상장 심사를 처리한 기업들 네. 많이 있죠. 지금 뭐 4월까지만 해도 한 10개 회사 정도가 이미 상장 포기 또는 포기라고 하면 안 되고요. 상장 철회. 내지는 IPO 철회, 내지는 상장 심사 중에 상장 심사를 철회하는 그런 기업들. 이게 대다수가 여기 이렇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그들이 철회를 하게 된 배경 따져보게 되면 대다수가 사실은 지금 현재의 시장 여건이 상장하기에 적절치 않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IPO 효과를 극대화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장 조건이 여물지 않았다. 라는 평가를 스스로 하게 된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좀 상장 심사 청구 처리한 기업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바이오 기업들이 대다수입니다. 바이오 기업들, 의학연구소, 파인메딕스, 세라믹스, 퓨처메디신 뭐 이런 회사들. 이 이유 일단 기술특례 상장과 상당 부분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그리고 이 기업들이 상장 철회를 스스로 했다라는 이야기는 앞으로 바이오 제약 업종이 급등 내지는 어떤 그 모멘텀 반등 살아날 가능성 조금 좀 긴 호흡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당장 이번 하반기에 바이오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이들 기업이 갖고 있었다라면 이들이 굳이 상장 심사를 철회할 이유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중장기적으로 조금 좀 바이오 기업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사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처럼 뭐 유동성이 축소가 되면서 IPO 시장이 좀 얼어붙고 뭐 여러 가지 따져야 되는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PO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좀 특징적인 게 있습니까? 네, 이제 지금 뭐 4월에 한 6개사가 상장이 됐고요. 5월 달에도 6개사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리치 제외입니다. 대회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까지 청약이 진행이 되죠. 대명에너지. 대명에너지가 사실상 1월 달에 상장 철회를 했었던 기업입니다. 아, 2월이죠. 2월 달에. 근데 상장 철회 한 번을 했다가 다시금 공모가를 정리를 하고 이 주주 배정 방식을 좀 바꾸고 뭐 이러한 어떤 다소간 좀 튜닝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금 어제와 오늘 청약을 하게 되는 그런 일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대명에너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친환경 소위 말하는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건설과 유지 보수 관리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지금 시대의 어떤 그 흐름과 같이 일맥상통 있느냐 없느냐. SK쉴더스 같은 경우는 사이버 보안과 실질적인 실물 보안. 가온칩스는 디자인 하우스. 테린페이퍼는 상장에서 상장 폐지됐다가 그들 스스로 이제 몇 년, 한 10년 정도 됐죠. 다시금 재상장하겠다라고 나온 기업들이고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죠. 이렇게 이런 어떤 상황, 결국에는 사이버 보안, 앱마켓,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반도체, 시대의 흐름과 맞는지 안 맞는지의 여부,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역시 중요하다, 이런 생각 가져보게 되고요. 선별 기준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 발행 시장도 그렇고 유통 시장도 그렇고 지금 현재 세 가지 과도기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첫 번째는 통화가 그동안 팽창에서 긴축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우리 실생활 자체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사실상 지난 2월, 3월 정도부터 이제는 정점을 지나갔어. 근데 그런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번 5월 달 역시 인플레 정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인플레 고점은 이제 고점을 통과해서 내려가고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그러면 과도기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와 맞물리게 되면서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고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들, 산업들보다는 지속성장, 안정성장 중심의 투자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서 우리 실생활의 변화, 실생활의 변화는 모든 기기들의 전장화입니다. 전자기기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 크게 나올 것 같고 주변 시장 그리고 통화 정책의 변화 이 부분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따라서 모멘텀이 아니라 성장기 이런 변화에 주목해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럼 대표님은 공모주를 청약하시는 편이십니까? 저는 좀 게을러서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공모주 청약 펀드에는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는. 그러니까 제가 좀 사실 뭐 이게 굉장히 부지런해야 공모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모주 한다라고 사실상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라면 저는 손해는 안 보는 그런 투자다라는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모주는 우리한테 이런 시사점을 제공을 합니다. 공모주가 속해 있는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발행시장을 통해서 유통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따라서 공모주의 주가를 내가 공모주에 투자는 하지 않더라도 공모주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그 관련 섹터에 관련 업종 내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주가 방향성을 사실은 탐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힌트가 제공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공모주가 어떤 동일 업종 내 어떤 그 동일 비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 상당 부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 사실상 IPO 이후에 2021년 기업들 IPO 이후에 주가 하락한 기업 상당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조금 안타깝지만 크래프톤이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반면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도 했고요. 이런 부분 생각해보면서 오히려 저는 IPO 투자 전략 두 가지 제시합니다. 모멘텀 전략과
그리고 상장 즉시 매도할 것이냐, 며칠 더 가져가야 될 것이냐. 상장 즉시 매도한다라면 당일 오전, 경험적으로 오전 10시 이전에 매도를 해야 된다. 항상 상장일 당일 경험적으로 따져보시게 되면 상장 초 시작가보다 마감가, 3시 반 마감가가 항상 낮았더라. 상장 당일날 팔지, 며칠 후에 팔지, 아니면 몇 달 후에 팔지, 이 부분만 결정하시면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공모를 철회했다가 다시 상장하는 기업들의 특징을 보면 지금 업황의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또 공통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공모제 직접 투자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 업종에 관심을 갖고 또 다른 종목을 선별하는 기준도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